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도큐멘트 사이즈가 20297 A4 사이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에 해당되는 메쉬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명 칼라를 지정하시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A4 크기와 똑같은 2029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배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안내선을 참조하고요. 메쉬 툴을 사용해서 왼쪽 상단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클릭해서 그림처럼 메쉬를 생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trl Y를 누르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메쉬에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 메쉬에 4개의 메쉬 포인트를 선택하고요. 제시된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이동을 할 텐데요. 다시 Ctrl Y를 누르고 중간에 두 개의 메쉬 포인트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키보드의 Shift와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좀더 빠르게 반듯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Direct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핸들을 각각 대칭적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화면과 같이요. 중간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핸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원을 겹쳐서 불투명도가 적용된 구름을 만들어 볼 텐데요. 화면처럼 여러 개의 정원과 타원이 겹쳐 있는 구름 형태를 제시된 출력 형태에 맞게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면 색상은 흰색을 지정하시고요. 오페시티 값은 70%를 적용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확대된 구름 형태를 하나 만들 텐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30%를 입력해서 카피를 해주고요. 회전 툴로 20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벗어나게 배치를 해주고요. 최종적인 단계에서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구름 형태는요. 크기가 다른 5개의 정원을 그림처럼 겹치도록 배치하고요. 만드는 과정은 앞서 했던 과정과 동일합니다. 흰색 면을 지정한 후에 오페시티 값을 40%를 지정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름 형태를 완성을 했고요. 자, 블렌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블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펜 툴로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오른쪽 패스의 속성, 제시된 선 칼라를 지정해 주시고요. 두께는 3포인트. 이때 앞서 지정한 오퍼스 때문에 100%가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퍼스 값도 100%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곡선의 패스는 흰색 선 테두리에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합니다.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 단계를 채우는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옵션을 띄울 텐데요. 도구 상자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블렌드 옵션 대화 상자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하시고요. 중간을 채우는 단계를 스텝으로 바꾼 후에 15를 지정해서 중간에 단계를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다음에 추가 브러쉬를 불러서 표현을 할 텐데요. 선택된 오브젝트에 엉뚱한 브러쉬가 적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볼 텐데요.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 패널을 클릭해서 왼쪽 하단 브러쉬 라이브러리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브러쉬는요. 데코레이티브의 네 번째 보시면 엘러건트 컬 플로럴 브러쉬 세트입니다.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들인 후에 이곳에서 제시한 브러쉬는 스크롤을 내려서 하단에 있습니다. 시티를 클릭합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이곳에다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단계 Shift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선 칼라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두께는 0.5포인트를 적용합니다. 이때 드래그를 어느 방향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브러쉬가 출력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펜툴로 앞부분에 언덕을 만들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제시된 컬러를 넣고요. 순서대로 겹쳐질 것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 감안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닫힌 패스를 그리시고요. 두 번째 언덕 형태를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색상을 바꿔주시고요. 이제 맨 앞쪽에 있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언덕 형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밖으로 충분히 벗어나도록 그리십시오. 그려놓은 패스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를 지정하고요. 앵글은 90도를 적용합니다. 왼쪽 컬러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CMY 값을 지정하고요. 오른쪽 컬러스톱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울타리 형태를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면 색깔을 지정하시고요. 하단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20, 하이트는 7을 입력해서 좀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반사광채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두 개를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렉탱글 툴로 왼쪽에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위스는 8, 하이트는 35를 입력하고 면색은 흰색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아래쪽으로 충분히 내려서 배치를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울타리의 모양을 바꿔볼 텐데요. 자, 위쪽 세그먼트 중앙에 Add Anchor Point 툴을 사용해서 점을 추가해 줍니다. 그런 다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해서 뾰족한 형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합니다. 자, 균등한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복사할 땐 Alt 누르고 드래그한 후에 Ctrl D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개 오브젝트 사이에 중간 단계를 처리하는 블렌드를 사용하면 균등한 간격을 또한 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 옵션을 옵션 상자에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제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단계를 11개로 지정을 해줍니다.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시면 울타리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심볼을 만들어서 등록할 텐데요. 나무 심볼 형태는 지금 보는 화면과 같습니다. 펜 툴과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거고요. 크기 조절, 그다음에 리플렉트를 사용하고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펜 툴을 사용해서요. 나무의 기둥 부분을 그림처럼 클릭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나침패스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지의 작은 가지 형태를 그림처럼 클릭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를 클릭해서 축을 지정하시고요. Alt와 Shift를 눌러서 드래그하면 뒤집혀서 복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Direct Selection Tool을 이용해서 고정점을 이동하고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nite를 이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컬러로요. 타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나뭇잎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타원의 형태를 서로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 다음 왼쪽에도 타원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조절점 밖을 드래그 하고요. 회전을 해줍니다. Alt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회전하시고요. 복사한 후에 조절점을 각각 드래그해서 원하는 회전 값을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모양대로 모양을 만든 후에요.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하고요. 뒤로 보내기를 해서 가지 모양 뒤에 배치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요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넌 유니폼의 허리젠탈은 80, 버티컬은 95%를 입력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로테이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50도로 회전한 후에 그림처럼 오른쪽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서 왼쪽에도 배치하면 되겠죠. 축을 클릭해서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는 방법을 택해도 되고요.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버티컬로 카피되라 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나무 형태는 만들어졌고요. 작은 나무 형태도요. 펜툴을 이용해서 가지 형태 만들고요. 장가지 형태를 그린 후에 줄여서 배치하고 뒤집어서 복제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시된 명 컬러로 타원 형태를 겹치도록 그리고요. 그림처럼 하나를 합쳐서 배치하면 작은 나무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두 개의 나무 형태를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에 하단 뉴 심볼을 클릭합니다. 타입은 그래픽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제시된 심볼의 이름 나무를 지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등록된 나무 원본은요,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심볼을 적용하기 위해서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선택을 하고요. 심볼 패널에서 나무 심볼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해서 화면에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뿌려진 경우에는 Alt를 눌러서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심볼에 관련된 일련의 툴들은 반대 명령을 Alt를 눌러서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심볼 사이저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나무의 크기를 조정해줍니다. 심볼 Shift 툴로 나무 모양을 이동해서 레이아웃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조의 변화를 위해서 심볼 스테이너 툴을 선택합니다. 색상은요,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선택을 하시는데요. 면이 지정되어 있을 때 서치 패널에서 해당되는 색깔을 선택하고요. 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조 변화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레이아웃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원본에서 심볼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 형태를 만들어서 그림자의 효과를 적용할 텐데요. 먼저 얼굴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엘리프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26에 32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타운을 그립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6도를 지정해서 회전합니다. 엘리프스 툴로 눈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연색은요, 검정을 지정하고요. Selection 툴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처럼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Ellipse 툴로 타운을 그려 배치합니다. Shift X를 눌러서 영문 입력 모드에서 Shift X를 눌러줍니다. 자, 면과 선의 색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에서 두께를 3피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Selection 툴로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회전합니다. 타원의 일부 형태만을 남겨서 입모양을 만들 텐데요. Scissors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클릭하고 클릭하여 열린 패스를 만들고요. 불필요한 상단 패스를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입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해줍니다. 엘립스 툴로 입 모양 끝에 원을 그려서 불투명도를 적용할 텐데요. 도큐멘트 클릭해서 6.6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를 면으로 지정하시고요. 그림과 같이 오페스 값을 40%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85%를 입력해서 하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의 머리카락 모양을 각각 그려서 지정된 컬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고요. 자, 그림처럼 머리카락 형태를 닫힌 패스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모양은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얼굴 형태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모자 형태도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닫힌 패스로 모자 형태를 그려줍니다. 면 색상은 Y백을 지정하시고요. 자, 이제 모자의 윗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위스는 28, 하이트는 20, 코너 레디우스는 10을 입력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
선택을 용이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경유 모드로 전환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핸들을 이용해서 면을 분리할 열림 패스를 통과되도록 그려줍니다. 이때 라인 색만 지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컨트롤 A를 누르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모자색에 해당되는 뒷부분의 컬러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요. 색깔이 반대로 됐네요.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모자 형태를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모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얼굴보다 뒤로 가게 어레인지를 조정을 하시고요. 위쪽에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5도로 회전하여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목의 형태와 위쪽에 셔츠 모양을 각각 그려 면색을 채워주고요. 팔의 형태를 그려서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겹쳐지도록 넉넉하게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얼굴에 해당되는 타원과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오브젝트의 외곽선은 확실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바지 형태가 위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넉넉하게 그리셔서 그림처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지시된 색깔 넣어주고요. 목의 형태도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팔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요.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해 주시고요. 펜툴로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원을 이용해서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 또한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나머지 오브젝트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지 형태와 위쪽의 팔 형태를 원본에서 가져와 배치하겠습니다. 장화 형태도 같이 가져오고요. 자, 겹친 부분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패스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겹친 부분은 이렇게 넉넉하게 겹쳐주시면 되겠고요. 장화 형태 또한 그렇게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장화 형태 선택해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복사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팔의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앞쪽 팔의 형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115%를 입력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칼라를 넣어주시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 원근을 고려해서요. 작업을 해주는데요. 다이렉트 슬래시 툴로 윗부분에 패스를 그림처럼 이동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할 텐데요. 앞쪽에 있는 팔 모양을 제외하고 모자 형태와 사람 형태에 각각 그룹을 지정해서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모자에 해당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하시고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설정 XY 옵셋과 블러를 지정한 상태로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사람의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맨 앞에 나와 있는 팔의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줍니다. 그런 다음 Ctrl G를 눌러서 그룹을 지정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순서 때문에 지금 어레인지가 약간 흔들려 있습니다. 설정을 다시 맞춰주고요. 앞서 적용한 이펙트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 메뉴를 클릭하면요. 최근에 적용한 이펙트가 가장 위에 띄어져 있습니다. Apply Drop Shadow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 없이 앞서 적용한 이펙트와 동일한 수치 이펙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 후에는 특히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물뿌리개 형태와 식물의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물뿌리개 형태는요, 미리 작업을 해놨는데요. 자, 이 형태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왼쪽의 형태를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잡이 부분은요, 원을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정점을 그림처럼 변형을 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준 후에 왼쪽 형태와 함께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릭의 형태를 선 위치에 배치를 하고요.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35도를 입력해서 참조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앞쪽에 손의 형태가 맨 앞으로 가져와지도록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정돈을 해줍니다. 자, 이제 실물 형태를 그릴 텐데요. 제시된 영 칼라를 지정하고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24, 13mm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닫힌 패스를 이쪽에 겹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빼줍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플렉터를 이용해서 뒤집어 줍니다. 왼쪽에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뒤집어 복사한 후에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로요. 축을 지정해서 크기를 지정하실 때도요. Alt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0%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확대하여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펜 툴을 이용해서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곡선으로 그려주시는데요. 과 동일한 색깔로 선색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키 포인트를 지정하시고요. 끝 모양은 둥글게 라운드 캡을 지정해 줍니다.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브젝트 함께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줄기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아크 툴을 선택합니다. 선색은 흰색을 지정하고요. 두께는 이 포인트를 적용해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두 개의 형태를 만들고요. 다시 한번 중간에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두께는 3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왜곡을 할 텐데요. 3번 문제는요, 문자 효과에 대한 내용이 크게 3개가 나오고요. 그 중에 문자 왜곡은 하나 또는 2개로 지정이 됩니다.
제시된 글자의 속성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문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얼라인에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자, 위쪽에 어번파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문자를 왜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를 클릭합니다. make with up을 클릭해서 자, 스타일은 arc upper를 지정하시고요. 자, 밴드는요. 15%를 설정하겠습니다. 하단에 글씨와 간격을 맞춰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타이틀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제시된 속성의 글자를 입력해서 구름 위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글자도 왜곡하기 위해서 envelope distort를 클릭합니다. make with warp을 클릭한 후에 preview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스타일은 flag가 되겠습니다. flag를 지정한 후에 밴드는 60%를 설정해서 그립처럼 글자를 왜곡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전체 디자인을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설정하기 전에 작업 중에 혹시 그룹을 작업 중에 락이 걸려 있는 오브젝트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unlock all이라는 글씨가 활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은 비활성 상태입니다. 락 걸린 오브젝트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진한 색깔일 때는 반드시 클릭해서 락 걸린 오브젝트에 락을 해제해 주십니다. 렉탱글 툴로요.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에 클릭합니다. 10297을 입력해서 정을 해주시고요. 명 컬러는 아무 컬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하고요. make clipping mask로 디자인을 정리해 줍니다.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요. 컨트롤 0을 눌러서 화면 전체 보이게 하기를 하고, save as를 통해서 저장 위치, 파일명, 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